안녕하세요. 외국인 사람 심아입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? 날씨가 더울 때는 제일 땡기는 건 뭐지? 나는 제일 땡기는 거 콩국수나 수박. 어제 내가 주시 만든 수박 먹다가 여름인데 시원한 일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났어. 먼저 콩국수 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수박낼 하려고. 그래서 오늘 수박낼 재료 다 준비놓고 수박낼 할 건데 잘 끝까지 보세요. 내가 베이스 젤이랑 필 오브 베이스 젤은 미리 바르고 큐어 했어. 먼저 수박 껍질부터 시작할 건데 초록색 젤을 잡고 손톱 밑에부터 발랐어. 나머지를 티슈랑 내가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딱 하고 큐어를 했어. 수박 껍질 기호하고 나서 흰색을 잡고 똑같이 바르고 티슈랑 닦 했어. 이번에는 흰색을 기호하기 전에 빨간색은 발라야 돼. 빨간색은 바르고 그 흰색하고 빨간색 그 사이 라인 있잖아. 그 라인을 사라지기 위해서 브러쉬를 잡고 그 빨간색하고 흰색 잘 섞어서 그 다음에 큐를 했어. 이번에는 수박씨. 수박은 씨 없으면 수박 같지 않아. 씨 없으면 더 맛있고 먹기 편했지만 우리 그냥 씨를 기르자. 씨 기르는 거 제일 쉬운 것 같아. 까만색을 잡고 수박 씨를 하나씩 하나씩은 기르고 큐했어. 다른 손톱은 빨간색만 바르고 한 손톱은 수박 껍질 그리기 때문에 초록색만 바르고 큐했어. 수박 껍질은 수박씨보다 더 쉬운 것 같아. 그냥 설명 필요 없고 나처럼 똑같이 하면 돼. 이제 텁젤 바르고 마음대로 스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내가 팡작팡작한 거 좋아해서 스톤도 붙였어. 스톤 붙이고 기호를 했어. 수박내도 여기서 끝! 곱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,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누르세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수박내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인스타에서 나를 꼭, 꼭! 탁 하세요. 내가 가서 볼래요. 보기 엄청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